안녕하세요. 저 지칠TV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신곡동에 위치한 신축 분양 현장인데요. 이곳은 23층 건물이고요. 228세대가 있는 대규모의 세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대규모의 세대이긴 하지만 지금 자녀 세대가 몇 세대 남지 않았습니다. 많이 남았어요. 한 10세대도 남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장점은 풀옵션이에요. 풀옵션이고 더 중요한 거 금액 중요한가요? 중요하죠. 중요한가요? 중요하죠. 궁금해요? 제일 중요하고 궁금해요. 궁금하면 500원. 죄송합니다. 자 일단 분양가는 제가 금액적인 부분은 딱 말씀드릴 수 없지만 3억 초부터 있습니다. 3억 초인데 가장 제일 비싼 금액은 3억 중반대가 끝이라는 거. 지금 여기가 18층인데요. 23층까지 있습니다. 28층이 3억 중반대면 내 집 마련 가능하다는 증거고요. 제가 소개해드리면서 옵션 같은 경우 제가 다 세심하게 설명드릴 거고요. 오늘 여기 추천드리는 그런 추천드리는 분들은 특히 신혼부부들 그리고 부천역 도보 4분 거리여서 서울로 출퇴근하신 분들, 인천으로 출퇴근하신 분들에게 적극 추천드리니까 끝까지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가시죠. 렛츠고! 가시죠. 전실 공간입니다. 전실 공간 키 큰 장 세 칸으로 되어 있고 가운데는 진짜 거의 거울식으로 진짜 미러로 되어 있어서 내가 나갈 때 이따 내 옷 매무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띄움 시공 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으시고 이쪽에 나가기 전에 불을 껐다가 켰다가 할 수 있는 외곽 소독 스위치. 그리고 여기는 이거 프레임. 야 이거 와 이쁘다. 너무 예뻐요. 엄청 이쁜 프레임으로 3연동 슬라이딩도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와 이거는 정말 진한 색도 아니고 고급스러운 자, 파란색 자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이쪽 욕실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금색 테두리가 있는 자, 미러 선반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샤워 수전 같은 경우도 이제 금색 골드 프레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변기, 세면대, 샤워할 수 있는 해바라기 수전까지 다 되어 있고 그리고 젠다 선반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실도 조금 거실이란다. 거실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여기도 밥 먹을 수는 없잖아요. 욕실. 자, 욕실도 엄청 깔끔하고 자, 추가적으로 해서 이제 코너 선반까지 되어 있어서 수납 공간 조금 더 여유로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패스. 여기는 옵션 없어요. 그리고 자, 첫 번째 방입니다. 첫 번째 방 같은 경우는 일단 옵션으로 전 방이 거실부터 해서 이제 각방 온도 조절기가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건 옵션이고요. 두 번째 일단 방 설명드리는 옵션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세탁기 건조기 옵션. 여기 그리고 그 시스템장도 다 설치해 주세요. 네 맞아요. 시스템장도 옵션이고요. 그리고 삼성 얘기 되네요. 삼성 상관없어요. 삼띵 그 정도 영향력 자 에어 프로세서도 다 있습니다. 그것까지 무료 옵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에어 프로세서가 아니라 네. 에어 드레서. 아, 에어 드레서? 에어 프로세서 아니에요? 네, 에어 프로세서는 프로그램 이름이에요. 오케이. 착각! 자, 방 사이즈 여기가 제일 조그만 방이긴 한데 한번 볼게요. 2648에 2431 나옵니다. 근데 여기 공간 같은 경우도 정말 넓은 사이즈는 아닙니다. 근데 자녀 방으로 사용하거나 옷방으로 시스템장 설치하고 붙박이장 설치해도 시스템장은 기본으로 드린다고 했죠. 무료 옵션입니다. 그리고 여기 세탁기 건조기가 있기 때문에 옷방으로 사용하시기에 가장 제일 적합한 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녀분이 많다? 어떻게? 시스템장 하고 자녀분이 조그맣게 이제 해서 침대 놔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 방으로 방을 가기 전에 주방부터. 자 주방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 옵션도 설명해 드려야겠죠. 냉장고, 냉동고, 김치냉장고 이거 다 옵션. 다 옵션. 다 내꺼. 내꺼고요. 자 지긋장으로 나와 있는 주방이고요. 그리고 이제 식탁이 있어서 3인에서 6인까지도 6인이면 조금 넉넉하진 않긴 할 건데 뭐 자녀분이 어린 자녀분 같은 경우는 6인까지 식사할 수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부장, 하부장 넉넉하게 수납 공간 되어 있고요. 가스레인지 3구로 되어 있어서 불맛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가스레인지 이거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싱크볼도 깊고 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충분하게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기 타일 보이세요? 네, 유광 타일. 타일 여기 지금 엄청 깔끔하고 여기 음식물 치거나 뭐 해도 그냥 한번 쓱 손으로만 쓱 하고서 손 닦으면 돼요. 행주가 없다. 손 쓱. 행주가 있다. 행주 쓱. 쓱쓱. 오케이? 쓱. 그 뒤로 한번 돌아보세요. 다시 한번. 여기 안 비춰졌죠? 여기 냉장고 말고도 위에나 옆에 깨알 같은 수납 공간 충분하게 여유롭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제 돌아보겠습니다. 네. 거실도 온도 조절기 있고요. 아, 거실 채광 너무 좋다. 자, 뷰도 좋지 않습니까? 채광도 좋고 뷰도 좋아요. 여기 지금 몇 층이었죠? 여기 18층. 네, 18층. 18층이라 그런가 진짜. 네. 주변에 건물 걸리는 게 하나도 없네요. 맞아요. 걸리는 것도 없고, 근데 중요한 거는 걸리는 것도 없는데 이 가격대가 3억 초중반에 지금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점. 너무 좋아. 자,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 무료 당연히 옵션. 그 보시면 중간중간에 사각형에 이렇게 동그란 게 돼 있어요. 요거는 공기를 순환할 수 있는 공기 순환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나쁜 공기는 빼고 이제 좋은 공기는 들어오고. 환기 시스템. 환기 시스템. 알겠습니다. 환기 시스템. 그 TV 아트월 같은 경우는 이제 광폭 타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뭐가 빠졌죠? 테레비. TV 옵션. 아, 테레비도 주시네. 네, 테레비 드릴게요. 지금 없는데요? 네. 아, 진짜요? TV도 오시면 TV도 옵션. 뭐 산타 할아버지야? 오늘은 제가 산타. 알겠습니다. 산타 되겠습니다. 그 TV 아트월에, TV 아트월이었나? TV 아트월에서 볼 수 있는 소파가 있어야겠죠? 요거는 옵션 아니에요. 요것만 없어요. 자, 소파 같은 경우도 6인에서 8인 정도 넉넉하게 되어 있고요. 폭이 엄청 큰 집처럼. 네. 엄청 넓다고 할 수 없는데. 네. 길이가 되게 기네요. 맞아요. 폭은 정말 크진 않은데 길이가 넓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옷보기 때 말씀드렸듯이 신혼부부와 예를 들어서 가족 구성원이 4인까지는 정말 딱 적합할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적합할 것 같고. 중앙등이 없고요. 끝에와 가운데 라인 등과 LED 매립 등으로 다 되어 있어서 전기 절감 효과도 있고. 너무 좋네요. 눈을 보호할 수도 있고. 자, 두 번째 방. 두 번째 방. 오, 여기 좀 특이하네요. 네, 두 번째 방 붙박이장 이것도 옵션. 책상도 옵션이. 책상도 옵션. 위에 장도 옵션이. 장도 옵션. 침대도 옵션이에요. 침대 매트리스만 갖고 오세요. 아, 네, 매트리스만. 자, 여기 딱 매트리스 밑에 설치되어 있는 침대 그 뭐라 그래? 이거 뭐라죠? 수납장 같은 경우까지 옵션입니다. 아, 그냥 이 구성이 다 옵션이에요? 네, 옵션이고요. 매트리스만 딱 그냥 가져오시면 돼요. 매트리스까지 없어. 매트리스는 왜냐면 좀 사람마다 타는 게 있어. 호불호가. 맞아요, 있어. 맞아요. 자기한테 맞는 게 있어요. 매트리스가 없다고 하면은 여기 집에 지금 다 옵션인데 없다? 어떻게? 김팀장이 쏜다! 제가 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방 사이즈는 딱 진짜 자녀분이 딱 사용하기 딱 적합하게 돼 있죠. 채광도 너무 좋아. 네, 채광도 좋고 침대도 있고 공부할 수 있는 여유로운 공간까지 있어서 여기도 충분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방 가시죠. 아, 여기도 채광이 좋네요. 자, 안방도 채광도 좋고 뷰도 뻥 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에어컨도 옵션. 옵션. 대형 붙박이장 옵션. 옵션. 바닥도 옵션! 바닥 없는 집도 있네요. 여기서 슬리퍼 한번 갈까요? 여기 제가 뷰 한 번만 볼게요. 네, 한번 보여주세요. 바로 옆에 대학병원도 있고. 야, 기가 막힌다. 부천 전경이 다 보이네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 그죠? 그런데도 3억 초반? 맞아, 3억 초반부터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점. 엄청나네. 중요한 거는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데 자녀 세대가 많지 않다는 게 조금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정말로 내가 몸만 들어오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에 부부 딱 침실, 딱 침대 딱 넣으시고요. 옷은 여기에서, 옷은 저기서, 자녀는 저기서. 구성이 딱 좋네요. 딱딱딱 나오지 않습니다. 네. 자, 부부 욕실. 오, 깔끔하네요. 자, 부부 욕실도 딱 깔끔하게 골드 프레임으로 거의 대부분 다 되어 있고요. 여기도, 여기는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은 충분히 돼요. 그래서 여기 선반도 충분하게 여유롭게 되어 있고 변기 있고 세면대 있고 수전까지 골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부 욕실을 보면서 정말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곳도 있어요. 맞아. 없는 곳도 있긴 한데 지금 여기
부부 욕실에서는 충분하게 여유롭게 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궁금한 거 있나요, 실장님? 진짜 옵션 맞는 거죠? 여기는 진짜 제가 말씀드린 다 옵션이고요. 제가 조금 말씀드린 저기 매트리스 저건 옵션은 아니에요. 소파 옵션 아닙니다. 근데 집들TV 구독자분들이 저를 믿고 만약에 저희를 믿고서 만약에 이 집을 내 집 마련을 한다, 제가 뭐 보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건축주분에게 제가 말씀을 드려서 소파도 옵션! 크다 크다! 어? 그럼 어떻게 해? 나는 못 막으면 돼. 진짜 못 막으면 됩니다. 부천역 도보 4분 거리 제일 탑층, 탑층이 3억 중반대 내 집만을 할 수 있다는 점. 그 밑에 저층 같은 경우는 3억 완전 초입니다. 극초. 이 집을 마음에 들고 싶다, 마음에 든다 라고 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고요. 아래 상세 내역 클릭 한번 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 요즘에 조금씩 늘고 있긴 한데 저희는 조금 더 요청 드릴게요. 그리고 저희 구독자분들이 1000명이 되는 그날 제가 퍼포먼스 하나 보여드릴게요. 퍼포먼스? 네, 퍼포먼스. 오케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인분들 해서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김 팀장은 여기까지 설명 마무리 짓고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 팀장이었습니다. 안녕. 한 번 더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